제 334회 MBC 가요 베스트 축제 보자 명동에서 함께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의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어떤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데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추억 있는 곳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는 곳 영덕에서 지금 MBC 가요 베스트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MBC 가요 베스트 함께 하시면요 아마 그 근심 걱정에 찌들었던 그 모든 마음이 저희가 아마 다림질 하듯이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네.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대도 아주 신나는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멋진 분입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을 가진 분입니다. 네. 여러분 베이르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덕 군민 여러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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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세상이다.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까짓것 해보는 거야. 걱정일랑 인정, 고민일랑 버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야야야, 내가 누구냐? 오뚜기란다. 야야야, 내가 누구냐? 오뚜기란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오뚜기란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내일로 내가 뜬다. 나도 뜬다 뜬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내일로 내가 뜬다. 나도 뜬다 뜬다. 고민하지 마, 까짓것 해보는 거야. 걱정일랑 인정, 고민일랑 버려.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다. 야야야, 야야야.
살 거야. 그는 내가 누가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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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잘해 잘해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한번 떠난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같이 해주세요 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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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 돌리고 내 사랑 돌리고 돌려줘 이래서 또 제가 성인가요를 좋아합니다. 이 노래 속에 보면은 추억이 있고 인생이 있고 네. 게다가 교훈까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 옆에 맞아. 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시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그럼요. 거죠. 사실 뭐 사랑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네. 옆에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정말 아주 그냥 꽉 붙잡는 게 더 중요한데요. 네. 영덕에 오시면 이 기회를 꽉 붙잡고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금 네. 그곳에 큰 무대를 설치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영덕의 강구항입니다. 오래전에 그 드라마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불안 선생님 나왔던 드라마도 바로 여기서 촬영을 했고요. 네. 이곳이 대기잡이 어선들이 드나들었던 그러니까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어민들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항이 바로 강구항입니다. 네. 이곳은 꼭 오셔야 됩니다. 영덕에 오면. 네. 지금은 사실 그 수백 개의 대게 식당들이 지금 이렇게 밀집해 있어서 맛의 중심지가 됐는데요. 네. 제가 아까 오전에 좀 일찍 와서 이렇게 걸어 다녀봤거든요. 네. 고소한 대게 냄새 솔솔 풍기지요. 이리 온나 빨리 온나 이 또 걸걸하고 구수한 이 경상도 사투리 들리죠.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야말로 이곳은 대게 축제입니다. 지금 저희도 끝나고 대게 맛을 꼭 보고 가야 되고요. 또 네. 집에 또 사서 싸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포장해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몇 년 동안 다졌는데 드디어 찾았나 봅니다. 요즘에 너무 좋다고 이겼다라고 크게 또 외치고 다니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진 씨를 소개합니다. 우리
우리 앞에 서 있는 당당한 그대. 그대는 바로 나, 그대는 바로 나, 그리고 바로 바로 너. 지는 법 없이 죽는 법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당당한 그대. 그대는 바로 나, 그대는 바로 나, 그리고 바로 바로 너. 꼭꼭 숨은 오빠 찾으러 그녀들이 MBC 가요 베스트에 왔습니다. 오로라 숨바꼭지. 짜라짜짜 오빠 옆에 서서 짜라짜짜 흔들흔들으며 웃어도 보고 울어 보고 오빠의 사랑만 원했지. 짜라짜짜 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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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짜짜 흘러가는 시간 난 정말 몰라 몰라 슬퍼요. 힘들고 지친 마음 MBC 가요 베스트가 책임집니다. 나 당신 지킨다. 소명 보디가. 찾아와 내 가슴을 들어와. 만나지 않을 세상 사이에
다시 내려져졌다 사랑에 푹 빠졌다 우산은 없어도 그 사랑이 너무 좋았다 비는 다시 내려져졌다 슬픔에 푹 너와 나는 세월에 사랑을 잃어만 가네 이제야 알았네 너 없는 빈자리 한 번 더 비가 오면 너를 놓지 않으리 성인가의 중심 MBC 가요 베스트 저희 영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힐링 명소입니다. 영덕 대게도 유명하고 먹거리도 유명하고 볼 곳이 참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덕이 자랑하는 최고의 또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바로 블루로드인데요. 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들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2위에 뽑혔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시원시원하고 아주 그냥 개성 넘치는 네. 게 좋잖아요. 블루로드 벌써 뭐 이름만 들어도 그냥 바다가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네. 이 관광도요 그 관광 코스 안에 들어갑니다. 블루로드 안에 바다를 끼고서 64km의 길이라고 합니다. 네. 64km 얼마나 와. 긴 곳입니까? 네. 근데요 바다만 네.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또 영덕이 대게 말고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복숭아가 있잖아요. 복숭아 네. 있죠. 예. 길 한쪽에 그 분홍빛 그 복사꽃이 아주 흐트러지게 펴 있고요. 네. 그 맞은편에 그 파란 파도가 넘실대는 시원한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상상만 해도 정말 아주 황홀한 산책로 아니겠어요? 꼭 한번 네. 와보시기 바랍니다. 영덕. 아 영덕 가보고 싶다. 서울에 제 주변 사람들은 영덕 간다니까 너무 좋아해요. 나도 꼭 가보고 싶다. 대게 먹으러 그러는데 대게도 먹지만 이 블루도 꼭 한번 쭉 돌아보면은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또 관광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비를 맞으면서 바닷가를 거닌다. 이거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이 걸으실래요? 네, 일단 저랑 같이 걷기 전에 이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비 하면 또 이분 아닙니까? 네. 네, 여러분 정정아 씨를 소개합니다.
같은 춤인데 시간은 왜 이리 빨라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데 인생은 왜 이리 짧아 울고 웃고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수없이 사연도 많아 울고 웃고 부딪히며 살아온 세월 구비구비 사연도 많아 다른 행복 찾아 오늘도 달린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 마음은 언제나 청춘 MBC 가요 베스트가 우리 동네 찾아왔네 그래서 행복한 세상 지원이가 부릅니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 우리 동네 찾아왔네 행복하게 사는 세상 우리 동네 찾아왔네 시장님이 노래하고 군수님이 원장님이 지금 치고 이장님이 춤을 추네 단장님이 부녀회와 청년회에 연락해서 내 사람 다 나와서 강강술래 춤을 추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신나게 노래하고 신나게 춤을 추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동네 사람 다 나와서 강강술래 춤을 추네 행복하게 사는 세상 우리 동네 찾아왔네 가요베스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베스트 콘서트에서 소개해드릴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마 영덕 대게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받아주십시오. 태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좋은 사이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유유히 흘러온 세월 구름처럼 흘러간 내 인생은 낯설기만 한 하루 또 하루가 가고 이내 쉴 곳은 사랑하는 당신뿐 세월 지나니 후회가 되어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것을 세월 지나니 후회가 되어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것을 모두 다 주고 싶은데
남은 날이 너무 짧아 MBC 가요베스트 오늘은요 천년의 맛과 자연의 멋이 뛰어난 이곳 영덕에서 함께했습니다. 네. 네. 태진아 씨 노래 한 곡 더 청해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영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어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